산림을 주제로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엑스포,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산림의 역사와 문화, 또 산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하는 국제 행사인데 가을 태풍과 폭염 등이 돌발 변수라고 합니다. 엑스포 준비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아래 대형 건축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를 상징하는 솔방울 형태의 전망대입니다. 높이가 45m, 10층 건물과 맞먹을 정도인데 뒤로는 설악산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동해바다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강원 산림엑스포가 다음 달 22일 개막해 한 달 동안 주행사장인 고성 세계잼버리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각 주제 전시관은 초대형 상영관을 통한 미디어 아트부터 설치 미술과 가상 현실 기기 체험까지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행사장에는 5개의 주제별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산림의 역사, 생활, 생태, 산업 등 다양한 주제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시관에 들려서 들으시면은 우리 산림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행사장뿐 아니라 고성과 속초, 양양과 인제 부행사장에서는 지역 축제와 각종 산림 관련 행사가 한 달 내내 이어집니다. 또 산림과 환경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심포지엄 등의 학술 행사도 잇따라 개최됩니다. 전시관 대형 텐트는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40m, 높이는 10m에 달합니다. 조직위원회는 전시관 바닥공사를 끝마친 뒤 다음 달 15일까지 내부 전시물과 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사 기간이 한 달이나 되는 데다 행사장도 여러 곳에 분산돼 폭염과 가을 태풍 등의 기상 상황이 돌발 변수로 꼽힙니다. 조직위원회는 전시관에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행사장 곳곳에 관람객 쉼터를 마련합니다. 또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각 시설물마다 강철 뼈대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원 산림엑스포는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뒤 처음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강원도가 가진 산림의 역사와 문화, 생태의 평화 콘텐츠를 접목하고 이를 산업과도 연계해 강원도 산림의 가치를 알리자는 게 이번 행사의 목적입니다. 산림 기능 자체가 뭐 탄소 흡수라든가 이산화탄소 그런 저감 효과에 있어서 가장 크고 그 외에 이제 휴양 치유라든가 뭐 토사 유출 방지 등 무슨 전시라든가 체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학술 행사를 겸해가지고 산림의 가치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산림을 주제로 세계에서 처음 개최되는 강원 세계산림엑스포에는 전 세계 10개 지방 정부와 30개 주한 대사관, 200여 개 국내 단체와 기업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강원 산림엑스포의 핵심 주제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답니다. 대형 산불의 아픔을 딛고 푸른 숲을 갖고 온 강원도가 산림 수도로서의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